제가 지금 지어내는 것 같죠?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수백 명이 넘는 여자들한테 들은 팩트예요.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0대, 40대 남자가 소개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4가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른 연애 유튜버들과는 달라요. 제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남자를 싫어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 회원들의 소개팅 후기,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만 유의하셔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남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첫 만남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 것입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남자는 혼자 막 첫눈에 반해서 김칫국 마시고 미리 앞서 나가가지고 결혼을 하면 애는 몇 명을 낳을 거고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노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등등 혼자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얘기들을 하면서 여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런 TMI를 너무 많이 시전하는데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첫 만남에 과거 연애 얘기까지 짓거리는 아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N 여자와의 잠자리 얘기까지 꺼내는 남자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났고 인기가 얼마나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허세 잡벅남들은 진짜 셀 수도 없어요. 이런 남성분들한테는 제가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기가 많은 남자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알아서 느껴요. 그러니까 제발 그입좀 다무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 경제적으로 또는 현재 회사에서 힘든 얘기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 직장 상사 흉까지 보고 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허세 잡벅남은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첫 만남에서는 무조건 나에 대한 좋은 점을 어필해 도 모자랄 시간인데 나에 대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나열해놓고 본인 혼자는 대화가 잘 됐다면서 상대방의 의견은 생각도 안 하는 제멋대로 남자들도 많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는 자세를 보여야 상대 여성은 남자로부터 편안함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꼭 연애를 못하는 연애 고자들이 단시간에 안에 나에 대한 정보를 죄다 얘기하고 싶어 해서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것두 번째, 첫 만남에서부터 본인의 알뜰함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알뜰함, 가정적인 면을 어필하려고 본인이 얼마나 구두쇠인지부터 어디 어디가 할인을 해준다는 정보 주고 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계산할 때 할인카드 내미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첫 만남 계산하려고 여자에게 할인카드 있냐고 묻는 남자도 있습니다. 물론 교제하는 사이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소개팅한 여자한테 할인받으면 좋다고 할인카드 가지고 왔냐고 묻는 남자는 알뜰한 게 아니라 사회적 지능이 제로에 가까운 남자인 거죠. 뭐 아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는 할인을 받으려고 할인받는 요일을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등등 본인의 할인 인생에 대해서 주구장창 연설하고 오는 남자도 있어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자기를 굉장히 알뜰하고 개념 있는 멋진 남자로 볼것 같아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자들도 알뜰한 남자 좋아합니다. 근데 첫 만남부터 남자의 그런 얘기 들으면 여자는 그냥 첫 만남에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기구해지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검절약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쓸때안쓸 때를 구분 못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건 절약이 아니라 그냥 궁상입니다. 제발 아낄 때 아끼세요. 여자랑 밥 먹는 자리에서, 그것도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본 여자한테 할인카드 있냐고 묻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깔끔하지 못한 옷차림과 외모입니다. 첫인상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건 진리죠. 그런데 옷을 무슨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대충 입고 나온 느낌으로 소개팅에 나왔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싫습니다. 옷을 못 입는 건 이해해도 첫 만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안한 옷차림과 깔끔하지 못한 헤어스타일은 연애나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냥 예의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하고 연인은커녕 친구도 하기 싫죠. 거기에 깔끔하지 못한 냄새까지 난다면 여자들은 도망을 가고 싶습니다. 정리 안된 코털이 말할 때마다 눈에 거슬리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담배 찌든 내가 난다거나 정말 기분 좋지 않은 일명 노총각 냄새라고 하죠. 그런 향까지 풍긴다면 정말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약속 시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호감도가 감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타일과 더불어서 이거는 기본적인 교양, 예의의 문제이니까요. 아무리 주선자한테 그 사람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말이죠. 만약 정말 늦을 것 같다면 상대방에게 만나기 전에 미리 몇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제가 나이 30, 40대는 남성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줄 때마다 정말 현타가 와요. 기본도 안된 분들이 연애를 하겠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보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약속이 회사 면접, 수능 시험이었다면 늦게 갈수 있었을까요? 처음 만나는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나보다 더 먼저 도착해서 여유 있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굉장히 예의 있어 보이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기까지 하죠. 대접받는 기분을 누가 싫어하겠나요? 처음 소개팅은 무조건 10분이라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네, 오늘은 30대, 40대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설마 저런 남자가 어딨어 하고 보신 남성분들도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디 본인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의 매너를 가진 남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방원이었습니다.